에어팟 프로에서 봉인된 힘을 푸는 데는 단돈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레시나입니다.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서 폼팁을 사용했을 때 차음성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용 폼팁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컴플라이 폼팁은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돼서 일단은 중국산 저렴한 폼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폼팁을 쓰면 물리적인 차음성이 좋아집니다. 에어팟 프로에서도 딱 그 정도겠거니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측정 결과가 제 예상을 상당히 벗어나서 이게 검증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AKG N400도 준비해봤습니다. AKG N400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컴플라이 폼팁을 사용했습니다. N400 리뷰 영상에서는 폼팁을 쓸 때 차음성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에어팟 프로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에어팟 프로는 이어팁을 장착하는 구조가 다른 이어폰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어폰에 이어팁을 끼울 수 있는 노즐이 없는 대신에 이어팁을 고정하는 이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에 순정이 아닌 사제 이어팁을 끼우려면 꼭 이 규격에 맞는 제품을 써야 합니다. 이어팁이 원가로 따지면 사실 개당 몇백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가격은 참 천차만별이죠. 폼팁도 컴플라이 같이 한 쌍에 만원씩 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해외 직구로 사면 한 쌍에 천원도 안 하는 완전 저렴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저렴한 폼팁들도 순정 이어팁처럼 세 가지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폼팁은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폼팁은 오래 쓰다 보면 세균 덩어리가 되고 심지어는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그런 더러운 폼팁을 계속 쓰면 귀에 염증이 생겨서 정말 고생합니다. 그렇게 귀 건강 다 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폼팁은 한 달이 지나면 미련 없이 새 걸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싼 폼팁을 한 달만 쓰고 버리기에는 유지비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쌍에 만 원짜리를 한 달씩 쓰고 버리면 1년이면 12만 원이나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비싼 폼팁을 하나 사서 오래 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요새는 폼팁들도 물로 세척을 할 수 있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봤자 그냥 새 걸로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폼팁은 물 세척을 하면 보건력도 점점 약해지고 물 세척을 한다 한들 이미 깊은 곳에까지 침투한 세균이나 곰팡이까지는 처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귀하고 원래 소모품이 폼팁 중에 뭐가 더 소중한지는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유지비와 귀 건강을 모두 챙기자면 적당한 품질의 저렴한 폼팁을 잔뜩 사서 자주자주 갈아 끼워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달에 한 쌍씩 버리면서 써도 아깝지 않은 저렴한 폼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테스트해본 에어팟 프로용 폼팁도 알리에서 한 쌍에 1달러도 안 합니다. 이 정도면 한 달까지 쓸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 한 쌍씩 버리면서 써도 별로 부담이 없지 싶네요. 이런 저렴한 폼팁도 요즘은 품질이 의외로 꽤 괜찮습니다. 에어팟 프로 순정 이어팁처럼 앞쪽에 이물질 유입 방지 필터도 달려있고요. 손으로 수축시키면 천천히 부풀어 올라서 귀에 끼우기도 쉽습니다. 물론 에어팟 프로가 기본적으로 삽입 깊이가 워낙 얕기 때문에 착용 전에 굳이 폼을 손으로 눌러서 수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안쪽을 보면 에어팟 프로에 맞게 단단하게 장착되는 가이드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단단하게 물리다 보니까 100% 멀쩡한 상태로 다시 빼기는 좀 어렵네요. 뭐 이런 저렴한 폼팁은 빼서 바로 버리면 그만이니까 별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에어팟 프로의 폼팁에 의한 성능 차이는 우선 사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폼팁을 사용하면 고음이 약해지는 경향을 띱니다. 에어팟 프로도 폼팁을 쓰니까 고음이 약해지기는 하는데 예상보다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중고음 쪽은 오히려 살짝 강조가 되고요. 다만 어느 쪽이든 거의 오차범위 수준으로 차이가 적습니다. 소리가 전체적으로 살짝 어두워지긴 하는데 소리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차이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소리 차이 외적으로 개방감 차이는 확실히 좀 큽니다. 폼팁을 착용하면 귀 속에 꽉 끼인 느낌 때문에 실제 소리도 심리적으로 답답하게 들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런 점을 감안해도 에어팟 프로는 폼팁에 의한 소리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이어팁을 바꿔가면서 녹음한 실제 소리 비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운드에 비하면 차음성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폼팁을 사용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차음성이 좋아집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끈 기본 차음성을 보면 에어팟 프로도 대략 1kHz부터 고음 대역의 차음성이 약간 좋아지는 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그 차이가 매우 극적으로 변합니다. 폼팁을 끼운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전체적으로 차음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심지어는 1kHz부터 중고음 대역의 차음성이 무려 15dB 이상이나 좋아집니다. 겨우 이어팁 하나 바꿨다고 이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 차이가 날 거라고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에어팟 프로의 차음성에서 약점이었던 중고음 대역이 오히려 다른 이어폰들보다도 훨씬 더 잘 잡히네요. 실제로 에어팟 프로의 폼팁을 끼우고 노캔까지 켠 상태로 밖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러다 로드킬 당하겠다 싶을 정도로 무서울 만큼 차음이 잘 되더라고요. 참고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폼팁을 사용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 뭐 노캔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기능이니까 사실 당연하기는 하네요. 자세한 분석은 나중에 하고 일단 차음성 차이를 실제로 녹음한 비교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어팟 프로만 폼팁을 쓰면 좋아지나 싶어서 AKG-N400도 폼팁을 끼우고 차음성을 측정해 봤습니다. 폼팁에 의한 사운드 차이는 이미 N400 리뷰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다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N400도 주변 소리 듣기나 토크스루 기능은 폼팁을 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오차범위 수준이죠. 차음성은 N400도 기본으로 주는 컴플라이 폼팁을 장착했을 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그 차이는 에어팟 프로보다는 확실히 덜하네요. 이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에어팟 프로가 폼팁 하나 꼈다고 ANC 차음성이 갑자기 15dB 이상이나 좋아지는 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측정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알아낸 팩트는 총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팩트는 폼팁을 끼웠을 때 바깥쪽 피드 포워드 마이크를 막아버리면 중고음 차음 성능이 실리콘 이어팁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기본 이어팁 상태에서는 피드 포워드 마이크를 막아도 차음성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본 이어팁 상태에서는 바깥쪽 피드 포워드 마이크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서 피드 포워드 마이크는 중저음에서 중고음 대역까지 넓은 소음을 인식합니다. 반면에 안쪽의 피드백 마이크는 중저음 대역만 집중적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기본 이어팁 상태에서 노캔을 켜도 중고음 차음성이 별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두 번째 팩트는 에어팟 프로 기본 이어팁도 조각 접착제로 이어팁 속을 채우면 폼팁과 비슷한 수준까지 중고음 차음성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에어팟 프로는 이어팁에 의한 차음성이 좋아지는 만큼 노이즈 캔슬링 차음성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냥 이어팁만 측정 장비에 꼽아서 차음성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물론 이어팁에서 이어폰을 끼우는 부분은 조각 접착제로 막았습니다.
이걸 측정해보니까 드디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 이어팁만 측정해보면 폼팁이 실리콘 이어팁보다 차음성이 훨씬 좋습니다. 이어폰 본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어팁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정도로 차음성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팁 자체의 차음성 그래프에 에어팟 프로의 차음성 그래프를 한번 겹쳐보죠. 그러면 이제 에어팟 프로에서 폼팁에 의한 차음성 차이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피드백 마이크는 중저음 소음 차단용이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이어팁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중고음 소음 성분은 피드백 마이크로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도 중고음 대역에서는 이어팁 자체의 물리적 차음성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폼팁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이어팁이 아닌 이어폰 자체를 통해서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영향으로 물리적 차음성이 제한됩니다. 이 사실이 폼팁 자체의 차음성과 에어팟 프로에서 노캔을 끈 상태의 차음성 차이에서 잘 드러나죠. 이때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피드 포워드 마이크가 이어폰 본체를 타고 들어오는 소음을 보정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폼팁 자체의 물리적인 차음성만큼 중고음 차음성이 좋아지는 걸 측정체에서도 볼 수 있죠. 이걸 보니까 아무리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해도 이어팁의 물리적인 차음성이 왜 중요한지가 확실히 보이네요.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약간의 변수에도 위상이 크게 바뀝니다. 수많은 부품 덩어리인 이어폰 본체보다는 이어팁 하나만 통과하는 소음이 아무래도 위상이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어팁과 이어폰 본체를 타고 들어오는 소음은 고음으로 갈수록 위상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의 반대 위상 소리를 다시 재생해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가 고음으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팩트들의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폼팁을 쓴다고 해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무조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앞서 비교해본 AKG-N400의 경우에도 노이즈 캔슬링의 중고음 인식이 가능한 피드 포워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N400은 폼팁을 쓰면 차음성이 개선이 되기는 해도 폼팁이 원래 가진 물리적 차음성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컴플라이 폼팁이 에어팟 프로용 폼팁보다는 훨씬 두꺼워서 차음성이 더 좋을 텐데 N400은 컴플라이 폼팁을 써도 노캔에서 중고음 차음성이 마이너스 25dB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폼팁을 쓴다고 해도 결국은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고음 대역에서 차음성을 높이려면 칩셋에서 신호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1kHz만 해도 시간축으로 생각하면 0.001초에 달하는 정밀도와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 신호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메인 칩셋의 성능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다른 무선 이어폰들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FH1 칩셋을 사용하죠. 결국 에어팟 프로가 같은 폼팁에서도 중고음 차음성에 월등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바로 고성능 H1 칩셋에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차음성이 떨어지는 실리콘 이어팁으로는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게 문제지만요. 그래서 결론은 에어팟 프로를 쓰면서 차음성이 우선인 분들은 무조건 폼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에어팟 프로에서 봉인된 힘을 푸는 데는 단돈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1달러 정도면 살 수 있는 저렴한 폼팁으로도 차음성의 완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렴한 폼팁이 좀 미심적인 분들은 에어팟 프로용 컴플라이 폼팁이 6월에 정식 출시가 된다니까 한 달 정도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만 에어팟 프로는 기본 이어팁보다 폼팁을 쓸 때 착용감이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다른 커널형 이어폰들은 폼팁을 쓰면 보통 착용감이 더 좋아지는데 에어팟 프로는 기본 이어팁이 워낙 설계가 좋아서 오히려 반대네요. 에어팟 프로는 기본 이어팁을 쓸 땐 이물감이 별로 없는데 폼팁을 쓰면 이물감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우선인 분들은 에어팟 프로에서는 기본 이어팁을 그대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